별건 아니지만 뭐 형식상 여러분들 뭐다 아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인디게임에서 조이풀조라는 1인 개발 조직을 이끌고 있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투수 조연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치 않는 1인 개발. 저는 이제 인디게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쿠타르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맥주 대신에 옆에 이제 탄산수 하나 한병 갖다 놓고 이번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루프헤로에 대해서 뭐 자유로운 감상,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 뭐 자유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겉모습, 그러니까 막 되게 분위기 좋고 연출 좋고 음악 좋고 그래픽 그 아트 좋고 이래가지고 다른 것까지 더 좋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될것 같네요. 예. 아, 그럼 이제 저는 반대로 이 게임은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3월 초에 처음 출시돼서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게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아마 저는 조현님과는 반대로 최대한 좀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제대로 토론하는 느낌이 좀날것 같네요. 이 게임을 높이 평가. 말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서로 그 게임이 어떤 이 게임이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보느냐, 부정적인 부분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게임이 압도적으로 긍정적 12,500개 평가를 받은 거 보고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놀란 게 사실 그 평가가 이렇게 늘 거는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게임이 워낙에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게임은 또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판매량이 또 이렇게 스노우볼 굴러간다고 하잖아요. 이 게임도 그래서 발매 한 열흘인가 만에 50만 장 팔았을 거예요. 아마 밑에 공지에 띄웠을 거예요, 거기에. 아, 예, 그 센즈 떠 있고, 아니, 그 해골 떠 있고, 네, 하여튼 50만. 그래서 저는 저 평가가 개수가 늘어나면 저그 긍정 비율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달리려면은 평가 개수 500개에 그 긍정 비율이 95% 이상이 돼야 돼요. 저는 이 95%가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가 만 개가 넘었는데도 저 95%라는 비율이 안 깨졌다라는 게전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평가 개수 자체보다도. 저도 꽤 괜찮게 평가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 게임이 이렇게 잘 팔린 건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지만 좀 뽑기 때문에 하면서 좀 부정적이었던 경험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하게 될것 같긴 하네요. 제가 말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 하면서 제일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그래픽이었어요. 제가 픽셀 아트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분들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평가들을 보면요. 그쵸. 아트가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게임을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었는데 그 처음 나오는 저런 몬스터들 픽셀 아트나 뭐 애니메이션들도 다 좋았고 NPC들 디자인들 같은 것도 다 괜찮았다고 봅니다. 되게 요 그래픽이 약간 8비트 내지는 16비트풍 그래픽이고 전반적인 게임 분위기가 되게 마계촌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나겠군. 그래서 그 전사 이렇게 전투씬 보면 이렇게 그것만 딱 갖다 놓고 야 이거 캡콤에서 마계촌 RPG 내놨다 이랬으면은 아마 많이들 속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런 레트로 그래픽은 항상 취향을 어느 정도 타고 항상 좀 정겹죠. 이런 거는 이제 뭐 레트로를 완전히 선호하지 않거나 뭐 거의 무슨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면 사실 언제 어디서나 먹힐 만한 그런 그래픽과 예, 사운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트 그래픽이 옛날 이제 초기 VJ 색채를 거의 재현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초기에 만들었던 루프 히어로의 초기 형태를 보면은 이거보다 그래픽이 한참 못해요. 근데 굉장히 이 초기 VJ면은 90년대 초반 정도 형태잖아요. 네네. 그때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했고, 아트가 되게 훌륭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딱 도스 시절 그때 그래픽이죠. 폰트도 딱 그렇잖아요. 저 영어 폰트도 딱. 예. 그때 분위기도 잘 살리면서, 그래도 요즘에도 먹힐 만하게 잘 가져왔네요. 그래픽 아트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했고, 예.
그 음악이 진짜 딱 그 레트로한 분위기에다가 분위기를 갖다가 살리는 이제 그 현대적인 분위기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아까 조현님 없을 때 얘기한 건데 조현님 저 있잖아요. 예예. 예. 아침에 그 출근할 때 모닝콜 그 핸드폰 모닝콜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거 지금 그 1챕터 보스 부금으로 설정했어요. 좀 많이 심리적으로 긴박해질 텐데. 그래서 일어나긴 좋은 거구나. 그죠. 그러라고 설정해 두는 거지. 빨리 일어나기 위한 부금. 그렇군요. 정신 번쩍 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그 다음에 UI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한 화면 안에 다 넣어놨는데 이게 그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로그라이크 문법이라고. 예예 예, 맞습니다. 그 로그라이크에서 로그라이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로그라이크 정의에서는 화면 전환 같은 걸 갖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UI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itch.io 페이지에 가보면 얘네들이 이전 중간 버전이 있는데 지금 그 딱 세 개만 소개. 왼 그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 개인데 하나는 까먹었네요.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세 개 그러니까, 중에 두 개나 기억했으니까 잘했네요. 아, 그러냐.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합치 공부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UI를 만드는 데는 되게 애를 썼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색함은 단 한순간밖에 느낄 수 없을 정도. 이쯤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이 딴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할 때 그때가 어색한 거 외에는 게임 플레이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요. 지금 이 한 화면 안에서 더 다 돌아가는 게임인데 UI가 되게 빈틈이 없거든요. 모든 화면을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단 하나도 쓰이지 않는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위에는 이제 그 이제 게이지랑 뭐 속도랑 이런 것 이렇게 그리고 모은 자원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장비랑 이제 내 그 스탯 같은 거 보여주고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는 그게 이제 타일을 설치하는 그 부분이죠. 타일을 설치함으로써 전부 그쵸? 게임 화면이 되긴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렇게 화면에 꽉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성 직관성이 대단히 좋아요 지금. 아까 조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 하면서 이게 뭐 화면의 불편함이라 그런 게 단 한 개도 없었잖아요. 왜 보통 이렇게 특히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면 이렇게 가득 인터페이스 채우면은 뭐 건담 조종석이냐 막 이래가지고 되게 막 처음 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되게 위화감 느끼고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건담 조종석.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되게 UI가 꽉 차 있으면서도 되게 불편함 없이 가시성 직관성이 대단히 좋다는 게 그 이 게임 개발사 전작이 그거였잖아요. Please Don't Touch Anything. 예. 두 게임은 완전히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장르도 다르고 완전 다 다른데. 딱 두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한 그 레트로 느낌이라는 거랑 다른 하나가 이제 이런 화면을 다 채운 그 게임도 이제 한 화면 안에서 다 돌아갔잖아요. 한 화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돈터치 애니띵 만들면서 화면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활용하는 노하우를 얘네가 좀 깨달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도 같은 거죠 이제. 저는 UI적인 측면 말고도 사실 이제 Don't Touch Anything하고 이 게임의 그러니까 플레이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Don't Touch Any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숨겨져 있는 규칙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실험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순간에 이 게임에 대한 이것저것을 갖다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숨겨져 있는 메커니즘 같은 거 갖다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밝혀내고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알아내는 걸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게임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Don't Touch Anything에서의 게임 플레이 즉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갖다가 밝혀내는 과정이 재미있으면 Don't Touch Anything은 정말 갓게임인데 그게 재미없으면 개똥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런 특성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Don't Touch Anything하고 되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약간 이 게임을 그냥 보기에는 카드 게임이고 이 게임 태그에도 로그라이크 덱빌딩이 붙어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으면은 조금 다른 감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부정적 평가들을 둘러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게임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생략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전략 게임을 하는 느낌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만큼 이 게임의 설명에 대해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 게임 측면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좀 사실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전략 게임으로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전략이 깊은 전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굉장히 갈리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게임은 그 돈터치 애니싱하고 비슷하게 숨겨져 있는 어떤 시너지 요소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을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게임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할 게 없다라기보다는 게임에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덱을 짜야 되잖아요. 들고 갈 카드의 종류를 네. 이제 고르잖아요. 그게 이제 덱을 짜는 행위인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에 익숙해지고 게임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들고 가게 되는 타일이 좀 너무 많이 정해졌죠. 애초에 좀 타일 자체가 타일의 종류 자체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네. 타일의 종류가 많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기본적인 형태는 전략인 건 분명하지만 예. 저도 이제 깊은 전략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게임도 확실히 좀 캐주얼, 가볍고 캐주얼한 쪽에 훨씬 가깝긴 하죠. 예. 사실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그래픽, 아트나 이제 음악이 워낙 뛰어나니까 분위기에 속아서 이제 깊은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꼴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의 원래 최초 기획은 그 루둠달의 45회 루둠달의 그러니까 이 게임 잼에서 48시간 만에 완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기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45회 루둠달에서 이 게임이 아무 상을 받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 기획을 했는데 48시간보다는 좀 큰 기획이었던 거야. 그런 케이스 많죠. 예.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이들은 진짜 심플하고 간단한 자기들이 잘하는 스타일의 전략 게임을 한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48시간에 완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초에 되게 깊은 전략성 같은 걸 생각하고 기획을 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 예, 예. 되게 작은 스케일의 게임을 만들려다가 그걸 어떻게 뭐 건드리고 건들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개발 기한 길어지고 게임 스케일도 의도치 않게 커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인디 게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해서 이들이 애초에 이 게임에서 계획을 했던 게 어떤 숨겨진 시너지를 하나 밝혀나가면서 스토리를 함께 즐기고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이러고 나서 쭉 한번 다 가고 나면 모든 게 파악이 되는 그런 게임인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깊은 전략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분들도 이 게임에서 깊은 전략을 느끼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되게 좋은 분위기 이렇게 뭔가 응습하면서도 뭔가 약간 그 코스믹 호러스러우면서도 스산한 분위기와 함께 이런 도트 그래픽과 스토리를 즐기긴 좋은데 깊은 전략과 시너지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애초에 이 게임에 깊은 전략성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꼭 깊을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이게 캐주얼하니까 접근성,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이만큼 잘 팔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게임을 접하고 끝까지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UI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해야 될 거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만 갈아 끼우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잘하는 플레이가 아니면은 그냥 저거 갈아 끼는 거 사실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그래서 접근성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왜 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게 불편하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시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게임 형태는 보드게임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일을 놓고 타일을 놓은 데에서 내가 자원을 획득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드게임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이라는 이유로 보드게임에는 원래 설명서에 다 써있지만 컴퓨터 게임이니까 컴퓨터가 뒤에서 알아서 하는 만큼 겉으로는 숨겼단 말이에요. 뭘 하는 건지. 그죠. 많이 숨겨놨죠. 많이 숨긴 다음에 그걸 찾는 재미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다 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재미있는 경험으로 느끼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이 게임 지금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터치 애니팅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재밌게 다가오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죠? 네.
보통 게임 기획에서 잘한 게임기라고 하면 보통 이지 투 런, 하드 투 마스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 규칙은 간단한데 이 게임 규칙에서 수많은 참발이 일어나는 것들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알긴 어려운. 그런데도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글로 써 있는 건데도 이제서야 깨닫는구나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그게 안 써 있다 보니까 뭘로 느껴졌냐면 하드 투 런 이지 투 마스터로 느껴졌어요. 규칙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니까 내가 아직도 이 게임을 갖다가 다 이 게임의 요소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요소를 아는 순간 이 게임은 굉장히 마스터하기 쉬운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요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규칙은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게임이 돌발 변수가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게임상에 돌발 변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죠. 거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정형화돼 있거든요 플레이가. 예. 맞아요. 그것만 쭉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그냥 플레이가 돼요. 맞아요. 이 게임은 그 게임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이도가 이 게임이 쉬운 결정적인 이유가 야영지를 키우잖아요. 예. 예. 야영지를 키우다 보면 내 스탯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보급품 이렇게 쫙 도배하면은 막말로 그 왜 가장 말 많이 나오고 있는 보급품 하나 있잖아요. 의자, 백작의 의자. 흡혈 1%. 예, 예. 그거 쫙 도배해 버리면 그냥 게임 자체가 그냥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수준으로 쉬워져서 결국은 이 게임은 사실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에 속하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 야영지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통해서 그 긍정적으로 보면은 복잡한 전략 같은 거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누구든 언제든 노가다하다 보면 결국에 깨게 돼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노가다를 하지 않고서도 뭐 전략을 발견하려면 여기는 사실 즐길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변호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깊게 기획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깊게 기획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만 함께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게임은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클리어할 때까지 몰랐는데 정말 최적화된 플레이를 하면은 금방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각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네?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게 그 이 게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왜 편하게 말씀하시지? 화가 많이 나셨네. 아 아니요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좀 플레이 하고 나니까 다들 전략성이 없다는 걸 다들 아시지만 되게 막 좋은 게임인 것처럼 칭찬하는 게 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템 같은 거 갖다 이제 파밍을 하다 보면은 그 메인 옵하고 추억이 있잖아요. 네. 게임에 예를 들어서 메인 옵션이 있어. 네크로맨스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골 레벨이 있다. 예. 그럼 추억에 해골 레벨이 붙을 수도 있고 해골 뭐 그 품질이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아이템 레벨이랑 그 추억 붙은 거에 대한 성능이랑 그 수치를 보면은 막 수치가 겹치기도 할 뿐더러 옵션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예. 결국에는 아이템 레벨에 붙어 있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게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 스탯 있잖아요. 전사를 예를 들면 공격력, 방어력, 체력, 예. 공격 속도까지 포함을 할게요. 그 네 개 말고 보조적인 스탯들 있잖아요. 회피, 반격, 마법 데미지. 이게 그렇게 밸류를 크게 가지질 못해요. 예, 그냥 있는 것들이. 예, 말 그대로 그냥 있는 수준이고. 회피나 반격 같은 경우는 또 그 스태미나 소모를 또 추가로 하죠. 스태미나 소모를 추가로 해요, 그게. 그러면 이제 걔네는 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리고 스태미나가 다 스태미나를 먹어버리면은 그거를 차라리 공속이나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그 저는 예전에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스태미나 개념을 굳이 넣었을까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공속이 너무 빨라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뭔가 제약을 두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이렇게 공속이 빨라지면 말 그대로 게임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냥 빠바바박 때리면 그냥 죽어 보스고 뭐고 죽어버리니까. 공속에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건 거죠.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건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냥. 걸어놓고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리로 그냥 이게 너무 빠르면은 좀 이게 너무 쉬워지니까 뭐라도 제약이라도 걸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사실 원래 그런 게 이제 세부 밸런싱이나 아이템 밸런싱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돼서 또 아쉬운 부분이 이 게임이 또 양상이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적들의 패턴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놈은 흡혈도 하고 어떤 놈은 막 숨었다가 때리기도 하고 보스들 패턴 다 다양하잖아요. 막 사냥개 두 마리 같이 나와가지고 어그로 이렇게 분산하는 애도 있고 거울로 어그로 분산하는 애도 있고 오메가는 아예 그거잖아요. 그 스탯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의 패턴은 다양한데 반대로 우리는 그냥 평타밖에 평타 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상... 적의 그 기믹이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막 대단히 뭔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거기다가 이제 예, 말씀하세요. 사실상 메인으로 플레이하는 게 어떤 타일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장돼서 아까 제가 보조 스탯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약간 더 바랬던 거는 그런 보조 스탯, 그러니까 보스가 다를 때마다 제가 사체떨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를 때마다 뭔가 대응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어떤 그 첫 보스는 이를테면 반격 위주로 아니면 두 번째 보스는 뭐 회피를 찍으면은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 전략 추가적인 전략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 게임은 그런 보조 스탯의 밸류가 약하고 우리 그 주인공은 영웅 결국 그냥 평타로만 이게 상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게임 그 아이템 지어주는 것도 그냥 깡스탯 높은 것만 이렇게 틱틱 지어주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대응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단순한 방식이었다 보니까 게임이 더 쉬워지고 하는 건 분명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욱더 뭔가 약간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전략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너무 적었던 감은 있죠. 이 게임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그러니까 보스에 대한 공략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두 번째 보스 거울이죠. 걔는 사람들이 한번 만나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 얘랑 싸울 때는 공속 세트를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디자인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완전히 동의는 못하겠는 게 예. 게임이 아무리 탈진 시스템이 있다고 스태미너 탈진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 그냥 공속 그냥 깡으로 올려버리면 게임 쉬워져요. 탈진 감안을 해도 아, 그러니까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스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저한테 공속을 노려라 뭐 이런 길은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첫 번째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스 리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단일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반격 옵션은 거의 쓸모가 없고 회피 같은 스탯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다 그냥 해골만 많이 소환하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죠. 네크로맨서를 데리고 와야겠다. 예. 그게 제일 심플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좀 디자인이 단순한 디자인이긴 해요. 그리고 예. 그 디자인이 단순했으니까 접근성이 낮아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은 명백히 장점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제작자의 어떤 일관성이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개발 가성비가 참 극강이에요. 아, 개발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부럽다. 정말 약간의 공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되게 빠져들게 만들고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대단하고 뭔가 노가다를 하게 만들고 이런 개발사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타임 정말 잘 뽑아줘. 물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돈터치 애니싱에서 마우스 클릭을 내가 왜 666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중간호님이 좀 약간 짜증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어떤 개발 가성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예. 아는 거죠. 게임 만드는 방법을 좀 어필이 될 만한 게임 만드는 법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 좀 짜증나. 확실히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 옮기고 싶으면 부수라고? 아 망각? 그런 거라서 아니 망각 말고 저기 야영지에서 아 건물 위치가 잘못하면은 아~ 나중에 이제 새로운 걸 오픈했더니 새로운 걸 오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속 건물인데 못 지어. 나중에 깨닫는 거지. 이걸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네. 열받긴 해요 그거. 그게 또 이제 시간을 쓰게 만드는 그들의 개발 가성비였다. 나쁜 놈들. 야영지 시스템은 좀 아쉽긴 해요. 거기는 진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 지어라, 부셔라. 그냥 필요한 거 짓다 보면 게임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나는 그것만 딱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편의가 너무 없더만. UI 편의성. 애초에 그쪽에 뭔가 비중이 잡힌 게임도 아니긴 하고요. 물론 그 야영지 올리는 것도 그 게임의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필요한 거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엔 UI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작을 갖다가 그 유지한 상태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 것들은 좀 있긴 했는데 분명히. 아마 전 이 정도면 인디 게임 UI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연금술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연금술이 너무 늦게 열려요. 그리고 그거 네, 연금술 안 해봤어요. 그 거기 드는 자원이 좀 얻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얻기 힘든 게 있어가지고. 연금술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게 편의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 할 때 무기는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원 클릭으로 장비 교체가 안 되는 것도 불편하죠.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겠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저거 쌍수 있어서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보다 저거 그 장비칸에 저 깨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저게 과연 왜 있는 걸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냥 개발하다가 그냥 이거까지 하지 말고 그냥 출시하자 그거 아닌가요 그냥? 그냥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DLC 나왔을 때 저기다가 추가 직업 장비 같은 거 저기다 박으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아, 그걸 좋게 봐주면 DLC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 그게 사실 원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래 기획에 있었다가 일단 출시를 하고 나중에 마저 개발해가지고 그냥 그때 업데이트하거나 DLC로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추가 컨텐츠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원래 기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기획이 48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못 맞춘 것처럼 이것도 개발하기 전에 저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출시할 때 이거 빼고 그냥 내도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출시한 거지. 아니면 그냥 까먹었을 수도 있고. 까먹었으면 깨트렸겠어요. 황금카드는 내장 제한이라고요? 몰랐네. 원래 그 저거잖아요. 원래 종류가 4개잖아요 딱. 약간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거 뭐 부정적인 평가들 평가에 대해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저거였죠.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네네. 뭐 그 외에도 혹시 자유롭게 부정적인 평가가 더 있는지. 그 아까 얘기했던 전략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게 되게 저에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 투런 하스트 마스터냐 하드 투런 이지 투 마스터냐. 그러니까 런하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 게임이냐 아니냐. 이 게임에만 등장하는 규칙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과연 즐거운 게임인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 문제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체감으로는 이 게임에 플레이했던 그 일련의 흐름이 이지 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은 충분히 느꼈거든요, 저는. 이를테면 아마 다들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 바위 이렇게 짓다가 아홉 칸 이렇게 딱 지었더니 변했네? 산이 되네? 그 경험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혹시 있나 하고서 다 3x3을 만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아무것도 없고. 개 짜증나네. 아니 거기서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런이면 그게 배우는 거라면 다른 거 하나 정도는 3x3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에이 그러기 싫었나 보죠. 헬꼴밭이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타일은 다른 타일 조합은 더 많잖아요. 아니 그래도 오아시스도 있고 마을에 백작 들어가면은 마을 막 굴 나오고 막. 근데 웃긴 거는 마을 두 개 나오면은 저거 도적단들 나오는데 도적단들이 저기 백작 마을 들어가면 걔네들도 굴이 돼. 잡아먹혔다고 치죠? 도적단 하니까 하나 꿀 받는 거 있다. 도적단이 장비 부수잖아요. 네네. 예. 불쾌하던데. 겁나 불쾌하죠. 그 장비가 그 뭐지? 그냥 인벤토리에 있는 거 부술 때도 있는데 장비 하고 있는 걸 부셔요. 아 무조건이에요 그거? 아니던데. 아니 무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벤에 있는 거 부술 때도 있어요. 예, 예, 인벤에 있는 거 부술 때도 있어. 근데 장비하고 있는 거 부술 때 겁나 짜증나. 진짜 열받지. 갑자기 무기 깨지면은 무기 깨져가지고
갑자기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무기칸이 비어있어. 아니 이게 왜 부서지? 제가 그 네크하고 있는데 부적을 부셔가지고 더 돌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네.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냥. 딥박. 뭐 이상한 애들 많아요 여기. 몹들 기믹 보면은 여섯 대 때리면 죽는 기믹도 있고. 예, 그러니까 몹들 기믹은 다양해요. 그건 재밌어요. 근데 예, 아까 그 새로운 기믹을 보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컨텐츠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그 기믹 때문에 내가 할 게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좀 문제지만. 그렇죠.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결국 우리는 그냥 평타 때리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 해골 부르거나. 예, 이런 거 읽어봐라 그... 재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적들 패턴 다양한데 우리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진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정적이라고도 하기 민망하고 그냥 공방 올려가지고 그냥 때려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묘하게 이제 이 게임이 이제 그런 걸 하는 동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스탯의 뭐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배웠던 스탯이 다 중요하지 않음 사실은. 야,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막 이 스탯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고 저 스탯을 이용해서 뭘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네 그냥 싸우면 되는 거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점도 이 게임의 다 큰 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거야? 뭐가 안 들어온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루프를 돌고 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1픽셀짜리 게이지 막 하나하나 따로 있는 거 하나하나도 짜증나고 설명 안 해주는 것도 짜증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짜증나. 그건 진짜 안 보여요. 나중에 뭐 몸 많이 가고 보면은 내가 어딘지 안 보여. 그리고 저것도 좀 있어요. 왼쪽 위에 해골 게이지가 다 차면 보스가 나오는데 저게 몇 개를 더 깔아야 보스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우스 롤오버에도 안 나와가지고 대강 감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그건 감이지. 근데 몇 타일 그거 표기시하기가 그런 게 타일마다 아마 그 채워지는 게이지가 좀 다를 거예요. 완전히 그냥 동일하게 적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안 알려주지만 그죠 그 점에 있어서 진짜 많은 걸 안 알려주는 게임이긴 해요. 그리고 망각을 쓰면은 게이지가 까인다는 것도 안 알려주고 안 알려줌. 사실 근데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UI 측면에서 사실 내가 진짜 좀 약간 짜증이 났던 게 이 게임은 사실 약간은 루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바꿔주는 거 외에는 이제 한번 그 원정을 떠나면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창을 띄워놓고 다른 작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창 모드로 하면은 그게 되는데 전체 창 모드로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창 모드로 게임을 하다가 옆에서 웹 서핑하던 거 이제 클릭하면은 게임이 최소화되거든요. 일시 정지되고. 네. 전체 화면으로 안 해봐서 그건 몰랐네. 근데 작은 화면으로 하면은 더더욱이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니까 그 저는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면은 다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루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저 루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딱 그때거든요. 일단 어쨌건 맵을 최대한 다 채워놓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몹 때리는 거 구경하고 그 장비만 깔딱깔딱 바꿔주는 그 순간부터 이 게임은 굉장히 루즈해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게 이 게임이 가장 칭찬을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독성이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평가들에서. 중독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 우리가 게임을 바라보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게임이 그 루즈해지는 그 지점까지는 빈틈이 없어요. 그 쉴 틈이 하나도 없어요. 타일 들어오는 거 파악해가지고 타일 하나 다 깔아줘야 되지. 장비 들어오면은 장비도 바꿔줘야 되지. 그 길에 타일 들어오면 건물을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지어야 얘가 좀 이 루프를 유지가 될까도 고민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해골 게이지 채워가지고 보스 언제 소환해야 내가 얘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쉴 틈이 없어요. 전 오히려 이 게임이 그 루즈해진 후반 가서 그러니까 지도를 다 채우고 루즈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그 후반이 딱 찾아오기 딱 그 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적절한 텐션이라고 하죠. 그 텐션이 유지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게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예를 들어 타일을 깐다 이럴 때 타일에 대해서 어느 특성을 알게 되고 내 특성 맞춰서 타일을 가지고 왔으면 타일을 까는 룰도 거의 머릿속에 이미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무슨 타일이 들어오면 어디다 깐다라는 건 머릿속에 이미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루즈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도 로그라이크임에도 그리고 변수가 많은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 예, 예. 그잖아요. 뭐 랜덤하게 이벤트가 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게 타일을 깔면서 그 텐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 들어오면 여기다 놓겠지, 뭐 숲 들어오면 여기 놓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루즈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때도. 채팅창에 누가 말씀 잘 해주셨네. 그치. 상황이 좀 바뀌는 거에 따라가지고 좀 이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상황은 플레이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황도 내가 깐 타일 때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전략을 찾아서 클리어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변수가 오히려 지금이 적당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구조로 보면은 그게 적당한데 그걸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은 애초에 그렇다면 기획이 루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 사람들 말씀 잘 해주셨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애초에 랜덤 이벤트를 랜덤 이벤트라는 거를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류의 게임 같아요. 왜냐면 그래 상황 자체를 내가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랜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게임 디자인이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럼 게임 자체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뭔가 진입 장벽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액션 게임이면은 내가 잘 피하고 잘 때리며 이긴다 이런 게 있겠지만 이 게임은 내가 타일 까는 게 거의 전부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만약에 랜덤성 때문에 졌다 이러면은 솔직히 너무 꼽잖아요. 심지어 게임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물론 로그라이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수라는 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변수가 그냥 완전 그냥 마구잡이로 떠버리면은 맵을 시작할 때 나온다고 쳐도 덱빌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이 게임을 시작하겠다 그걸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져 버리면은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 게임은 내가 들고 가는 덱에서 게임 양상이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중간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걸 갖다가 깨버리면은 이 게임이 아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게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원래 애초에 기획 자체가.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잘 먹혔. 다는 게 그쵸, 네. 어느 정도는 놀랍기도 해요. 저는 네. 처음에도 그쵸, 얘기했지만 잘못 했다 이게 꼴받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은 그냥 이 형태가 그냥 가장 최적의 형태인 것 같아요. 괜히 뭐 추가할 필요도 없고 뭘 뺄 필요도 없고. 아, 왜 꼴받냐? 저거는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게임 제작사인데 돈을 벌었잖아요. 아 참. 인간의 마음이지 그게. 아픈 게 마시든가. 배 아픔. 아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걸.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아. 여기서 이제 개발자가 더 추가 컨텐츠 만들려면은 추가 타일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 네, 타일, 추가 타일, 추가 직업. 추가 아이템, 추가 옵션. 추가 직업. 딱 이 정도까지. 네, 그렇죠. 제가 이 게임 딱 다 플레이하고 리뷰 쓰면서 생각을 한 게 리뷰에도 제가 그 내용 적었거든요. 이 게임은 뭐 슬더스 승천 같은 개념의 난이도 상승 컨텐츠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타일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게임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채톡 올라갈 때 했던 것처럼 그냥 그 루프마다 적들 세지는 강도를 갖다 그냥 조금 더 곱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아마 좀 되게 신중히 건드려야 될 거예요. 그거 아마 한 2, 3%만 올려도 게임 양상 겁나 달라질걸요. 지금 이 게임 조금씩 올리면 되지. 그거는 건물로 추가해도 되긴 하겠다. 승천 20 올라가는 것처럼 운 진짜 좋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일이 내 게임을 정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게임에서 이제 추가 컨텐츠로 타일 몇 개 추가하면은 또 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소한 이제 그런 거 추가됐다 그러면 게임 한 번 더 설치해봐가지고 야 타일 추가됐네 이거는 뭐 있나 하고 몇 번 깔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에 물음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해가지고 자기만의 상상력 돌려보면서 막 이 타일이랑 이 타일 합쳐보면 이런 타일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조합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 이것도 사실 하고 나니 똑같네 별거 없네 그러면서 딱 끄고 지우고 에이 그거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설정? 아까 뭐 로어 얘기하셨는데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요? 그 읽는 거 은근히 재밌긴 했어요. 이 몬스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알아보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나 로어 같은 것들도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분명히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네. 그죠. 사실 근데 뭐 입김도 스토리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저는 그냥 어울리는 정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아니, 스토리 좋았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도 있고, 네. 흥미롭기도 했고, 결국에 캐릭터를 통해서 스토리에서는 잘 제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호기심 유발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네, 그죠. 게임에서 스토리의 역할을 보는 게 그러니까 스토리의 역할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 있어서 원동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가지고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최소한의 호기심 또한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역할 정도는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리치가 이거 말도 안 된다면서. 이 게임 처음 이게 홍보할 때 그 리치를 좀 전면에 좀 많이 내세웠잖아요. 데모 버전도 리치까지였고. 예. 이 게임도 약간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리치를 깼더니 어? 뭐야 뒤엔 놈 더 있었네? 네 뒤에 있다는 암시를 해주죠. 맞아요. 1, 2, 3막에서 흥미유발 잘하고 사막에서 그냥 흥미로운 읽을거리 주고 끝나는데 이게 깔끔하고 뭐 군더더기 없고 좋았어요. 그러면은 해겜에 대해서 또 안 해본 얘기가 더 뭐가 있을까요? 그 질의응답 얘기 한번 지금 해보죠. 저 아까 자원 파밍 도구가 더 필요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네,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풀어보죠. 그 이제 사실 자원 파밍이 이 게임에서 꽤 중요한 요소인데 그 자원 파밍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정립이 되고 나면은 그 자원을 갖다 파밍하러 나가는 원정 자체가 되게 루즈하잖아요. 예. 반복이니까. 즐기는 과정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즐기는 느낌이 아니게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귀찮은 게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요. 게임 제목을 정말 잘 지었구나라고 느낀 게 우리가 그 지도를 만드는 과정도 루프를 돌고 일단 영웅이 루프를 돌고 그 지도를 만드는 과정도 루프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 게임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루프예요. 그렇죠. 그 루프인 이유가 바로 이 자원 파밍 때문인 거고요. 그 플레이어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제가 다른 분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다른 분이 또 가야 돼? 또 타일 놔야 돼? 뭐야 이거 아까 놨던 타일 그대로 놓는 거잖아. 왜 또 돌아야 돼? 그 건물 하나 더 지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그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즐기고 이제 게임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건데. 근데 게임에서 건물 짓는 거는 예, 모양을 보드 게임처럼 모양만 빌려왔지 그냥 저거잖아요. 몬스터 잡아서 스탯이 오른 게 다인데. 그러니까 보스 잡을 때까지 스탯을 올려야 되는데 스탯을 오르는 형태가 스탯 창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저기 타일이 깔리는 걸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이 제목을 참 잘 지었구나 싶고 되게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잘 짰구나 싶었던 게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각 챕터마다 얻을 수 있는 자원 자체 제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게임이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야영지에서 퇴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퇴각할 것인가 아니면 욕심부리다 죽을 것인가에 따라 또 얻는 자원이 다르고 보급품 얻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장치도 있고 해서 야영지랑 그 지도 제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프조차도 이 게임을 의도한 루프의 하나고 예. 이것도 또한 이 게임이 내세울 수 있는 루프의 재미를 잘 살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기획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이디 원래 참여하려고 했던 루둔달의 45회가 이제 보통 루둔달에는 항상 이제 하나의 테마, 그 짧은 어구로 표현된 테마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45회 테마가 뭐였냐면은 무에서 시작하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임을 갖다가 만드는 게 45회의 테마였는데, 그래서 이제 매번 루프를 돌 때마다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의 측면에서도 이 게임이 루프를 돌아야 하는 이유를 스토리를 통해서 되게 설득력을 부여를 잘해주고 있죠. 어쨌건 우리가 뭘 짓든 간에 소멸되지만 야영지라는 베이스만큼은 유지가 되기에 그걸 중심으로 또 스토리가 서술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 자원 파밍도 그렇고 참 제목도 잘 지었고 루프라는 그 이 게임의 핵심 컨셉을 정말 잘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딱 저 그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자원 파밍 노가다가 충분히 굉장히 재미 없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저런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게이머들이 그런 단순한 노가다를 또 선호하는 게이머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가서 원정 나가가지고 자원 모아가지고 본진에다가 건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다 이런 분들은 이 게임을 샀을 때 좋지만 그런 과정은 나는 정말 귀찮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게임을 사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채팅에 좀 얘기를 하자면은 로그라이크 라이트 구분을 뭐 누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저걸로 구분을 하죠. 다시 플레이했을 때 게임에 영향을 주는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로그라이트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 분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을 계기로 애초에 지금 로그라이크의 성향이라던가 그런 특성 자체가 그 이전 시대랑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로그라이크나 로그라이트나 이런 거 지금 정의 자체를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로그라이크라는 용어 키워드 자체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사실 근데 이거 키워드 얘기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냥 아예 장르나 키워드의 정의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종 마족 천연 싸우는 것처럼 이것도 천연 마냥 싸워야 돼. 저는 그냥 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냥 그 장르 이름은 그냥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대충 그냥 이런 거 대충 그냥 뜻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의사소통하려고 만든 건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로그라이크 달리면은 잘 팔리니까 다는 거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에이 논쟁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아예 장르의 정의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그라이크의 특징이나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논란거리죠. 야, 논쟁 해봤자 이거 답이 네.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논쟁을 해서 정답이 나왔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데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고 그 문제는 여기 있는 세 명 셋 다 그 정의를 엄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토론을 하는데 아닌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 그렇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의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전 세계 게이머 다 모아와서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를린에서 회의를 했던 거잖아요. 이럴 수가. 그죠. 근데 그 베를린 회의조차도 지금의 로그라이크랑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걸... 내가 실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걸 보면은 의미가 없었구만. 그렇죠. 약간 그 빅뱅이론 같은 거죠. 시트콤 빅뱅이론에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뭐 레아 공주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너도 토론. 로그라이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게임에서 이렇게 스탯 보정을 제공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정석적으로 플레이하면은 6트만에 깰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 게임 끝나고 알았는데 그냥 마을 6번만 들리면 깰 수 있는 게임이래요. 이 게임 심지어 아예 첫 플레이에 그 센트 잡는 도전 과제도 있어요. 예, 맞아요. 어. 생각보다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때려박아서 만든 게임은 아니고 깨는 방법은 있고 그러니까 뭐 클리어하는 방법은 있는 게임이에요.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자면 그거죠. 그 방법이 좀 약간 정형화돼 있죠. 로그라이크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예, 예. 이를테면 슬더스 같은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내가 대처를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가지고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 밸류를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키워가지고 주어지는 돌발 상황 하나하나에 적절히 대처를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부류의 게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로그라이크의 형태인데 이 게임은 아예 장르적인 특성도 다르고 그런 랜덤 무작위 요소가 좀 적죠. 돌발 변수가. 그러니까 좀 클리어 방법이 좀 정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데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본인이란 말이에요. 이 게임의 전략성이 이제 뭐 카드의 종류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다양해지더라도 상황을 만드는 게 본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드나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을 어떻게 클리어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없이 단순한 게임이 돼버릴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루트가 있어도.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루트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 게임. 예. 하지만 루트 자체도 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예, 다양해지더라도 똑같아야 할 거라는 거죠. 예. 그 얘기도 동의하죠. 예.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숲이 연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산이 필요 없죠. 산이랑 저거 숲풀이랑. 예. 목초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게임이 로그라이크 태그랑 엄청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왜 로그라이크 태그가 붙어있냐 했을 때는 아까 그냥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닮은 많이 팔리니까 단 거 아닐까. 결국에 로그라이크적 특성은 이 게임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느낀 이 게임의 재미는 이제 새로운 타일들에서 오는 이 재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새 타일을 먹었을 때 이 타일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게임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깔아봐야 되고 직접 깔면서 또 다른 타일이랑 상호작용해서 새 타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루프 이어로 하면서 정말 재밌는 플레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재밌게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백과사전 다 까고 나서는 재미없었어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 예, 예, 예. 로그라이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로그라이크적 특성을 갖다가 스릴적 스토리 게임에 잘 끼워놓은 거죠. 그리고 장르의 특성에 맞게 좀 새롭게 잘 녹여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라이크는 주로 롤플레잉 아니면 그 뒤에 나온 거는 뭐 액션이나 슈팅 아니면 어떤 그런 장르가 주류였잖아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로그라이크라는 태그랑 그렇게 궁합이 좋은 장르는 사실 아니에요. 전략이잖아요.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게임이죠. 내가 신의를 가지고 지형을 직접 만들고 영웅의 모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간섭을 한다라는 게 좀 그런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카드 하나하나마다 조합되는 곱하기만큼 이 게임에는 던전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느 정도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거 같나요? 예, 예, 더 아직 생각나는 얘기는 없네요, 일단. 더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저거거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이 게임을 추천하는지. 그냥 저거예요. 사람들이 리뷰를 왜 볼까 이 생각하다가 위에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 게임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간단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렇게 다키스 던전 같은 게임이 좋은데 다키스 던전보다 쉽고 간단하고 그런 게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게임이 왜 이만큼 흥행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게임은 캐주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진입장벽이 예, 낮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이 게임은 거의 닥치고 추천급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의 가성비라던가 뭔가 선호하는 장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기 쉬운 장르다. 예, 쉬운 아니 게임이다. 장르 쉬운 예, 게임. 잘못 말했어요. 예. 그냥 게임 자체 허들이 좀 많이 낮거든요, 이 게임은 사실.
그 밖에 저런 레트로 그래픽이나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게임 안 사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안 좋아하는데 사면은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있어 보인다고 되게 이게 뭔가 게임의 어떤 로직에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사면 안 돼요. 게임 로직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된다. 의미가 막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막 이제 뭔가 밝혀낼수록 대단한 뭔가 내가 모르는 막 시너지와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사면 안 되지. 이 게임은 파고드는 게임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겠다. 로그라이크를 원하는 사람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부류의 게이머들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막 파고들고 뭔가 좀 변태스러운 방법 같은 거 알고 막 그런 부류의 게이머들 있잖아요. 아 그런 요소 조금은 있어요. 저거 봤어요? 가로등 무한 파밍 봤어요? 없진 않죠.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걸 파고드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너지를 밝혀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새로운 타일의 기능을 밝혀내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갖다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얇아. 뭔가 파고들고 뭐 나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적긴 해요. 아 그런 거 보긴 했어요. 아예 그냥 마을 싹 다 도배하고 교회로 싹 다 도배해서 아예 그냥 몬스터 출현하지 않게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 거지. 그런 거 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해봤는데 번개 사원 겁나 깔고 그 번개 반사하는 템 둘둘 해가지고 아 히오스 메타? 히오스 메타. 폭풍 메타. 그런 플레이들은 이제 이 게임의 카드가 더 추가되면은 재밌게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카드가 추가되면은 좀 더 아예 룰로 만들어진 시너지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발적인 플레이, 창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고려된 카드들이 좀 나왔으면 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깊은 전략성을 원한다던가 뭐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한다던가 이래서 사는 거라면은 이 게임을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불친절한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이거 사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이 게임 설명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설명을 자기가 알아내야 돼. 네, 자기가 알아내요. 단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 게임 초반에 카드에 이제 묘지 카드랑 거미 알 카드가 있는데 거미 알 카드의 설명을 보면은 하루마다 거미가 나오고 묘지는 뭐 3일마다 해골이 나오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미가 뭔데 싶더라 이래봤자 그냥 깔아서 직접 부딪혀서 알아봐야 돼요. 거미가 뭐하는 놈들이 전혀 안 알려줘. 그게 뭘 주는 애들인지 그게 나와가지고 뭐 어떤 공격을 하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어떤 공격을 하는지 무슨 아이템을 주는지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안 알려줘. 누구랑 누구를 같은 타일에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둘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직접 다 겪어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쵸 겪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 제일 당황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유적 갈 때 예 그 지렁이들 나오잖아요. 불지렁이들 예 그 유적 바로 앞 타일에 싸우고 있는데 걔네가 갑자기 뒤에서 뿅뿅뿅뿅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씨 뭐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야, 원거리 지원 유닛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원딜러라는 사실도 그때서 아는 거야.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하나 게임에 대해 알아가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긴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공부할 건 없어요. 그냥 한번 겪으면 아 이런 애구나 하고 딱 바로 오긴 해요. 결국 카드가 부족해. 아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트위치에서 훈수 많은 게임임. 겁나 많죠. 이런 부류의 게임이 다 그렇죠. 숨겨진 게 많아가지고 훈수도 겁나 많아요. 그리고 숨겨진 건 많고 얇아. 그래가지고 훈수하기 좋아. 얇기 때문에 금방 자기도 다 알아냈거든. 네. 맞아. 왕급이 있잖아요. 딱 멈추는 네. 순간 이거 딱 그 밑에 있는 카드 한번 딱 클릭하면 그거 왜 집었냐? 순수한 여지 자체가 많아요. 이 게임 애초에. 네. 그 카드 왜 집었냐? 아니면 야 그 카드 거기다 왜 깔았냐? 지금 그 지형 거기다 지금 그러니까 이 게임은 모든 요소가 다 훈수할 요소로 가득해요. 딱 한 가지 훈수에 부족한 게 있다면 보통은 이제 훈수하면서 야 뭐 이거 글도 안 읽고 뭐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네. 근데 사실 진짜로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래서 그 스트리머를 놀리기에 조금 안 좋아요. 스트리머를 놀리려면은 뻔히 써 있는 걸 얘가 또 이걸 모르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 안 써 있어서 안 읽었다고. 아이 뭐 그런 것도 사실 훈수 둘려면 끝도 없이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수의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아, 안 써 있어도 훈수해야지.
그리고 뭐 꼭 그런 장르적인 특성이나 게임의 특성 아니라 그냥 레트로 계열 게임 있잖아요. 요런 픽셀 그래픽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플레이할 만해요. 아 맞아요. 분위기 사운드가 또 아트 분위기 사나면 정말 죽여주거든요. 네. 맞아. 어 다음에 만날 여자친구는 요타 누나 같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네? 가능의 여신. 가능. 가능 이제 어둠의 가능충이 또. 요타 누나 너무 자상해. 그 야영지 돌아올 때마다 겁나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가능. 가능. 에,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네,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도 더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네. 뭐가요? 루프 이어로가요? 아니면 지금 이 토론하는 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요. 자주 합시다. 자주 합시다. 아, 좋죠. 중요한 게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일정 잡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비정기적. 뽑는 네, 게임 나올 때마다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뭐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에도 트위치에서 이슈가 됐거나 하는 게임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인디 게임 블로거 쿠타르크였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흥하는 게임 있으면은 그때 다시 일정 잡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홍보할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홍보하세요, 빨리. 겸 스트리머 조연 2였습니다. 고란노 스폰서대. 어쩌고저쩌고. 코노방구미와. 끝.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